제가 인스타로 Q&A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 가방에, 모데스트 하나? 제일. 제가 한달 전에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작업실 가기 전에 빠르게 답변할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요즘에 최애 간식이 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하리보 젤리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아래다가 사진 띄워놓을게요. 좋아하는 쇼핑몰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거의 쇼핑몰에서 구입을 안 하고 있어요. 자체 제작하는 블로그 마켓을 통해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쇼핑몰에서 종종 구매하는데 최근에는 구입 안 했는데 예전에 제일 자주 구매했던 쇼핑몰이 프레클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이제 블로그 마켓으로는 조이데 커넥팅 더 닷이라는 곳이 있어요. 커넥팅 더 닷은 자체 제작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옷들이 예전부터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최근에도 이분한테 한 두세 개 구입했던 것 같아요. 만족도는 80%? 20%가 없는 이유는요, 저보다 좀 마르셔가지고, 저한테 그분 핏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이데, 라이트 소스, 커넥팅 더 닷, 프레클이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이에요. 최근에 구입한 옷이 무엇이냐면, 뭐였지? 최근에 산 옷이? 아! 저기 뒤쪽에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최근에 구입한 원피스예요. 아,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원피스예요. 모데스트 무드 원피스고요. 흰색이라서 아까워가지고 아까워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가죽공예를 시작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가죽공예를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시작했었어요. 이유는 제가 원하는 가죽 가방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되게 심플한 것 같은데 왜 이런 디자인이 없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가죽공예를 접하게 됐어요. 요즘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 무엇인가요? 하는데 저는 이거예요. 맥칠리하고 정샘물 파데하고 그다음에 눈썹 그리는 정도?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 끼고 다녀가지고 화장을 거의 안 해요. 근데 오늘은 그 영상 찍는다고 펄좀 발라봤어요. 아, 그리고 그 질문도 있었어요. 정샘물 바르는데 뜨지 않냐고요? 떠요. 이게 되게 얇게 발리고 광이 나잖아요. 그래서 코 주변이나 입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지워지기도 하고 떠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발리고 제 피부톤에 맞는 파데라서 팩트라서 그냥 계속 수정 화장을 해줘요. 그리고 공방은 언제 오픈하시나요? 수업을 들었던 수강생입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6월 초 예상을 했었는데, 실을 셀프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오픈 예정일이 6월 초였는데,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이 완벽하게 나온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으니까 6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수업 관련돼서는 이제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가죽공예를 시작하긴 되긴 했고, 가죽공예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질문이 많았는데, 가죽공예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체험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체험이라는 게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를 추천해드리고요. 꼭 정규 클래스를 듣는 것보다 원데이 클래스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그 다음에 쇼핑 방학간. 제가 요즘에
빈티지에 완전 빠졌어요. 뭐 인테리어나 옷이나 다 빈티지에 빠졌어서 제가 망원동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했던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구입한 것 같아요. 거기가 여기거든요. 사장님도 좀 멋있으시고 옷들도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전 여기서 최근에 이제 트렌치도 구매했었어요. 폴로 라이프로렌 트렌치를 구입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구매했던 빈티지 제품 중에 제일 비싼 거였었거든요. 근데 만족도는 진짜 100%예요. 교정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저 교정했어요. 교정했는데, 이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교정을 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막잘 되진 않았어요. 다음 질문이 햄체면. 햄버거 최대 3개까지 가능해요. 3개? 3개 가능한 것 같아요. 해즈밀에서 봤었는데 신기했어요. 인스타로 아시는 분 봐서. 실물이랑 똑같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건 질문은 아니지만 그냥 감사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또 빨리 해야 되는데. 저 체중 관리하냐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했긴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고 있어요. 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할때 극복 노하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우울하고 무기력할 때 엄청 울어요. 눈물이 안 나면 그냥 침대에 누워있고, 혼자 쉴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지쳐서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구나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쉴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하던 일도 있고 해야 할 것들도 있는데 그걸 좀 미뤄두고 제 자신한테 집중하는 편이에요.